뮤지컬의 명작, 또 고전으로 불리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국내 공연된 지 오랜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볼거리들이 가득할지 궁금하죠?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두 주인공, 수수 커플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국 뮤지컬계의 판도를 바꾼 놀라운 분이죠. 김준수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명품 목걸, 바닐라 라떼 요정 이지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지수입니다. 아, 그래서 수수 커플 김준수, 이지수 이렇게 해서 수수 커플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바닐라 라떼 요정은 뭐예요? 아, 제가 저기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중에서도 바닐라 라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팬분들이 딱 뭐 네. 좋아하는지 알고 이렇게 부르나 봅니다. 김준수 씨는 지난해 8월이었어요. 뮤지컬 엑스칼리버. 네. 예, 엑스칼리버로 신영숙 씨랑 같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뵙고요. 네. 여전히 또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한국 뮤지컬계의 판도를 바꿨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수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제 판도를 바꾼 것에 관련된 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아니면 그냥 쑥스럽기만 해요? 일단 어. 네, 뭐 그런 거죠. 항상 너무 과찬이고 너무 어떨 때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느낌의 그런 수식어도 많은데 그게 좀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도 뭔가 너무 과찬해 수식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 판이 커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에,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 이지수 씨. 네. 이런 그 김준수 씨가 앞에서 쑥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칭찬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아, 열심히 해서 네 쉬지 않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계속 저는 무대 뒤에서도 계속 어쩌고저쩌고 계속 대사 외우고 있고 가서 다음 계속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작은 실수라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모두가 다 똑같지 않나요? 저 그래요? 네, 뭐 그 네. 열심히 한다. 이 찾아주신 분들 실망 안 시키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님께서 샤토니 지수 마리아 커플 진짜 너무 좋아요.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이제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박선영님은 지금 지방에서 오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밤 공연 보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현영님께서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준수씨 지금 같이 못 들어서 아쉽네요. 퇴근하고 오면은 다시 듣기를 좀 들려줘야겠어요. 보라를 보면 엄청 좋아할 텐데 민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플리즈 하셨어요. 민지야 바로 불러주셨어요. 아, 민지님 아, 보셨을려나 이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재밌겠네요. 자 이제 이지수 씨, 네. 김준수 씨와 함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출연하고 계시는 첫 공연이 지난 11월 17일. 네. 11월 17일. 아. 그때 첫 공연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한 달이 됐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26일까지. 네. 네. 이거 상당 다른 뮤지컬에 비교해서 그래도 더 강행군 아닌가요? 그래도 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3개월이면. 네. 3개월 조금 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더블 캐스팅인가요? 저 토니 역은 트리플이고요. 예, 아, 마리아 역은 더블이에요. 더블이에요. 아,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겠다. 이거를 계속 쉼 없이 네. 뭐 한번 녹아 떠서 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번 새롭게 어때요? 막 이 늘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두 분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했다 싶은 무대가 있고 아쉬운 무대가 있고 그런가요? 그럼요. 그건 아, 근데 또 사실 그게 뮤지컬의 묘미인 게. 그렇죠. 영화는 필름 한번 찍어내면 그렇죠. 계속 똑같잖아요. 물론 좋게 얘기하면은 항상 좋은 퀄리티의 이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뮤지컬은 이제 모든 게 음악조차도 라이브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약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이 100% 못 미친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100%가 아니 120%, 200%의 공연도 나올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약간 유기적인 것들이 이 뮤지컬의 가장 좀 장점이 네,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여러 번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네, 매번 다르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매번 달라서 네. 그거를 진짜 무슨 에디션 모으듯이 매번 보게 되는 매력이 있다. 네. 같은 극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분들도 볼 때마다 계속 다른 걸 발견하시거나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뮤지컬의 좀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고아라님께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예매 성공했습니다. 오늘 팀 회식 팀 회식을 빠지고 그래도 되는 건가? 몰래 갑니다라고. 몰래 오셔야겠는데요. 팀 회식을 빠지고 아마 이제 몸이 좀 좋지 않다라면서 빠져나와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 신영수님께서 제가 뮤지컬을 현장에서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는 현장에서의 감동이랑 벅참을 느껴봐야겠는데 현장에서 관람할 때의 장점을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뮤지컬을 뭐 이렇게 또 그 가끔 보면은 이 실황 공연 녹화한 걸로 네. 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그거는 그 차이를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보시는 건 정말 정말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왜냐하면 줌을 당기거나 하면 그 배우만 보잖아요. 아, 물론이죠. 근데 다 보셔야 돼요. 전체 의상, 조명, 분위기 그리고 이 영상으로 남겼을 때 그 무대 세트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뭔가 덜 입체감이 덜하고 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실제로도 그 보는 거랑 그래서 실제로 공연을 보시고 실제 그 사운드로 만끽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4402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이지수 배우의 학창시절 동창이에요. 미담 나오나요? 그때도 노래를 잘하고 예쁜 걸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라디오로 이렇게 들으니까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이 공연하는 것도 보고 왔어요. 아 그리고 준수 형 사랑해요. 남자네요. 그렇죠. 형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동창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당연히 여성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남녀공학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중학교 친구인 것 중학교 같아요. 중학교 친구인가 보다. 고등학교는 여고를 나와서 이름 좀 밝혀주시지 궁금하다. 그러게. 네. 아이고 중학교 때 막 그 반에서 막 노래도 막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합창부 반장을 줄곧 도맡아 했던 합창부 반장? 네. 충분히 그럴만한 음악 선생님의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아이를 기억하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했구나. 좋아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얼마 전에 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한번 만들기도 했고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구현이 됐을 만큼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뮤지컬이 네.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작품인데 아, 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맞습니다. 재해석한 작품이기도 해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되게 예전에 했었던 얘기해 주셨다시피 고전의 작품이잖아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이 레트로가 되게 붐이고 뜨듯이 뭐 뮤지컬을 레트로로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고전적인 게 지금의 세대 혹은 MZ세대 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또 요즘 작품 보시면 요즘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사실 춤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넘버 위주로만 그치, 이루어지는 그치. 작품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예. 정말 이 뮤지컬의 정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 음악뿐만 노래뿐만 아니라 이 정말 춤까지 같이 이렇게 그 열정적인 무대를 뽐내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뮤지컬의 정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적절한 설명 같아요. 딱 그 뮤지컬의 정수를 보고 싶다면 와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님?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클래식한 작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클래식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굉장히 클래식계에서 대가인 예. 작곡가님께서 이렇게 음악을 작곡을 하셔가지고 예.
그냥 하나하나 멜로디 하나하나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되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맞아요. 정말 색달라요. 아, 네. 그래요. 네, 뻔한 것 같은데 안 뻔해요. 별로 뻔하지 않지. 그리고 사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본 사람 요즘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놀라운 거야. 이름만 들어봤지. 그래서 새로운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바로 그겁니다. 권윤주님께서 여러 번 볼 때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립을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혹시 애들립은 극 직전에 아 이거 해야겠다 하고 정하시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혼자 그냥 혼잣말처럼 하는 것들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고 예. 혼자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대화를 서로가 나누는 것은 상대방이 뭐 정말 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니고서야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조금 미리 이렇게 언지를 하죠 서로가.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당황할 수 있어서. 네. 어제 공연에서도 저희가 하나 딱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얘기를 네, 하고 맞아, 했던 맞아, 것도 맞아.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극 직전이라도 일단은 상대 배우한테 네, 이제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음악팀에도 사실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아, 음악팀 음악과의 약속도 있어서. 네 대사의 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대사가 끝나면 그다음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중간에 다른 걸 넣거나 하면은 이제 길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좀 어그러질 수 있어서 합이 안 맞겠구나 나중에 네. 밀리거나 그렇죠. 아 뮤지컬은 그러면은 이 애들립에 들어가는 품이 많네요.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은 정해져 있죠 거의 좀 정해져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넣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올 때마다 좀 이게 다른 저도 재미를 느끼고 싶고 공연을 하는 저 입장도 그리고 또 이 뮤지컬이라는 게 한 번만 보시는 분도 분명 있지만 예. 여러 번 보신 분도 꽤 많아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다른 거 조금이나마 이렇게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렇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이야기 마저 나눠볼 거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 작품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드라큘라, 2번 토끼와 거북이, 3번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전화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게빈 프라데이의 엔젤 그리고 데스트리의 캐스팅 뉴 두 곡 들으면서요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두 주인공입니다. 김준수, 이지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효정님의 그 애타는 바람을 실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화면 보면서 여기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 네. 보면서 코코넛드라 한번 해주세요. 해달래. 코코넛드라 안녕. 준수 씨 그 팬클럽 이름을 얼마 전에 정하셨대요. 예 맞아요. 아 그래서 공식 명칭이라고 할까요? 공식 명칭이 그 전까지는 이름이 이제... 없었어. 제대로 된 건 없었는데 은연 중에 제가 어느덧 이제 뭐 방송에서 미연이들 이렇게 한번 표현했다가 예예 예. 예, 어떻게 뭐 공식은 아니었지만 여러 그 팬분들끼리 이제 미연이들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공식적으로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참에 한번 공식 명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정식으로 해볼까 네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코코넛으로 코코넛 어울리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이름입니다. 5838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시골병원 원장입니다. 우리 병원 실장님이요. 준수님의 찐 팬이라서 지금 그 보는 라디오를 본다고 밥을 올려놓고 먹지를 않으세요. 좀 식사 좀 하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준수님 콘서트 가신다고 해서 내리 휴가 다 드렸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 얼른. 드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드시면서 네, 보시면 들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리님께서 준짱
저 이제 11일만 있으면 성인이 돼요. 콘서트에서 봐요. 해주셨고요. 아, 하재선님이 준수님 올해만 굉장히 많은 작품들 하셨는데 체력이 떨어졌다 싶을 때 꼭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하셨어요? 뭐 저는 사실 뭐 음식 가리는 거 없고 다 잘 먹어서 뭐 특별히 그냥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고가 저의 체력 비법이긴 했는데 그 이 전 공연 데스노트 했을 때 예. 그 고은성 씨가 지금 그 고은성 씨가 지금도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같은 역할로 예. 저에게 그 장어즙을 장어즙 예, 추천을 한번 해줬어서 먹었었는데 예. 한 달 정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진짜 막 약간 이렇게 원기 회복. 일단 일어날 때부터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예. 잘 맞았나 본데. 너무 좋았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좋았지만 예. 또 여러 또 그 부작용이 또 부작용은 뭔데? 뭐예요? 부작용 뭐 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안 되지. 진짜로 근데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잠 잘 자. 잠을 못 자도 막 힘이 이제 그래요? 예, 막 그러니까 아까. 그 혈기가 막 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예, 예. 뭐 그런 느낌 있었는데 오 되게 신기하다 또 다른 게 있어서 일단 좀 끊었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면 또 사람이 일을 못해 그렇죠. 잠을 네, 자야지 맞아요, 맞아요. 앨리스 리인님께서 지수 마리아님 네 각 토니의 매력 포인트랑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주셨습니다 해야 되죠? 네. 제 앞에 앉아 계신 저 준수 토니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어떤 순수함인 것 같아요. 순수함? 토니의 순수함? 진짜 순수해요. 진짜 저는 처음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순수한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게 연기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대에서 보면은 너무 순수해서 제가 진짜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네. 순수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토니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박강현이라는 토니가 있어요. 또 박강현 배우는 굉장히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연기가 되는 느낌? 되게 눈이 되게 촉촉하고 초롱초롱 초롱초롱하고 눈에 프롬프터가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롬프트가 네 눈이 신기하네. 매력이 있고요. 아이고 또 고은성 아까 말씀해주신 고은성 배우는 굉장히 재간둥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재간둥이. 네, 귀여워요. 다들 오빠인데 제가 귀여워야 되나? 매력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군요. 아 맞다. 그 지수 씨가 아까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네. 살짝 또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팬클럽 저는 그냥 아까 바닐라 라떼 말씀하실 때 바닐라 라떼를 많이 좋아하시는 정도로 알았는데. 네. 팬클럽 이름까지 네, 맞아요. 바닐라 라떼고 그런데 요즘 바닐라 라떼 잘 안 드신다고요? 아 이렇게 밝히게 됐는데 첫 밝혀지는 겁니까? 아 예, 예. 제가 바닐라 라떼를 정말 거의 매일 한두 잔씩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그게 살이 시럽이 한 펌프당 거의 30칼로리래요. 생각보다 칼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라떼보다 거의 한 100칼로리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럽을 뺐어요. 아 바닐라 라떼인데 이제 바닐라를 뺀 건가요? 시럽을? 저스트 라떼. 그럼 그냥 라떼네?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거의 지금 네. 팬클럽 분들 오열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닐라드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못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금 팬클럽의 다른 분들은 이제 살이 찌고 있고. 아 그렇죠. 같이 드시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살이 찌고 있고. 저 때문에 딱 입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좋아하긴 지금도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요. 좋아하지만 제가 지금 공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공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그룹 시절 때 그 천하장사 소세지 하면 좋다고 했다가 예. 소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좋다고 먹었죠. 어느 순간 이렇게 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쩔 그래요. 수 없습니다. 소세지를 닭가슴살 소세지를 드셔야겠네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냥 맛있는가 봐그면 돼. 그래요. 자 김준수 씨가 뮤지컬 배우 활동하신 지 벌써 지금 13년 차 맞죠? 네. 13년 차예요. 정말 많은 작품들 출연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한 번 한 작품들은 계속 하신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네, 뭐 3연, 4연까지 한 작품들도 이유가 있나요? 일단 또
이게 할 때마다 저 그 연기라는 저조차도 또 새로운 걸 표현해 보고 싶고 제가 몰랐던 미처 몰랐었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각자 같은 역할이라도 제가 맞는 그 나이대에 따라서 저도 또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사랑을 해주셨던 관객분들에게 또 그걸 뭐 보여드리면서 또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번의 작품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좀 되는 것 같다. 웬만하면은 네 그래도 또 그걸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도 그렇지. 그 감사함도 있고. 그래도 하는 입장에서는 초연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이게 다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캐릭터부터. 예, 장단이 좀.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다른 느낌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초연은 아무래도 초연 작품을 재밌게 잘 좋은 호평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재연 사면을 하는 작품들은 이제 그 저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정말 비슷하게만 해도 다행인 거고 그것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분명히 그 작품의 그 역할로서 저를 봤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혹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 계속해서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것보다 더 잘하면 잘해야지 맞아. 예, 똑같이만 해도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은 또 다른 느낌으로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이제 지수 씨는 준수 씨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준수 씨도 지수 씨에 대한 코멘트 무대에서 만났을 때 일단 첫인상은 어땠고? 지수는 제가 볼 때 이 연기라고 하면 그 결이라고 할까요? 디즈니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즈니 결? 목소리부터 이런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근데 또 이 극이랑 또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러블리한 그런 연기를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 노래를 직접 와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꾀꼬리입니다. 꾀꼬리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보낼 수가 없어서 한번 그 디즈니 결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 텐데요. 좋아하시는 스코어로 한번 좀 한 대목 부탁드릴게요. 제일 디즈니스러운 노래가 우리 공연에서는 I Feel Pretty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I Feel Pretty. 그냥 예쁜 느낌, 멋진 느낌, 사뿐사뿐 숨 가쁜 이 마음 어쩜 좋니 모든 게 아름다워 이 밤. 오, 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말 예. 목을 못 풀어가지고 잘한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지금 오후 한 시면 사실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수 씨는 작품 고를 때 네. 뭐 어떤 걸 좀 제일 중요한 걸로 좀 보고 고르나요? 일단은 제가 혹시 그 공연이 공연된 작품이면 본 적이 있다면 그 공연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던 작품인지 아니면 또 제가 만약 초연이 올라가는 작품이라면 대본을 보고 음악을 들어보고 제가 가진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겠다 싶은 작품을 고르는 것 같아요. 아예 정말 완전 0%인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저는 아직 좀 어렵게 느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서 이 작품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요? 저요? 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합창단 반장을 빼놓지 않고 했다던 네네네 맞아요. 뭐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생일 선물로 뮤지컬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이 담긴 어떤 CD 앨범을 주셨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번에 훅 빠져가지고 이 무대 한번 서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일찌감치 그런 꿈을 정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제가 배우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하셨구나. 네. 취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영희 님께서 준수 씨 심사위원으로 나온 거 어제 봤어요 하는데 혹시 요즘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거 있어요? 네, 그 뭐 방송국에 어제 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그런 건 어때요? 이게 실제 내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심사를 볼 때는 뭐가 좀 많이 달라집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느꼈지만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심사를 굳이 이렇게 막 본다는 느낌보다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좀 실수가 있으면 아 너무 안타깝지만 아 이래 이래서 실수한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뭔가 대변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그런 뭐 연습생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라 물론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노래를 평가하는 건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똑같아요 이런 느낌 어차피 듣는 건 다 똑같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트롯이라는 장르가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그 저 또한 그냥 팬의 마음으로 하나의 거기 있는 관객의 마음으로 저도 앉아서 그냥 응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심사위원의 또 모습으로서의 준수 씨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갈게요. 김준수 씨 그리고 이지수 씨가 함께 부른 스코어죠. 이 제목 뭐죠 이게? Tonight. 예. 가장 유명한. 맞습니다. 예, 이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스코어입니다. 두 분이 함께 부른 Tonight 듣고 올게요. 아 너무 좋다. 아우. 권윤주님께서 노래 들으니까 안 되겠어요. 표 구하러 갑니다. 문소희님은 이 넘버 현장에서 들으면은 무대 세트랑 배우들 덕분에 진짜 동화 속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박지혜님은 사토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보고 싶다. 윤혜라님이 지수 씨 목소리 듣고 보라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인가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송경숙님은 야 라면 먹다가 이 감동을 어쩔 거예요. 진짜 라면 맛있겠다. 감동적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새해 남편이랑 데이트로 공연 보러 꼭 갈게요라고 이렇게 꼭 보러 와주세요. 권해주셨어요. 0031 쓰시는 분이 두 분 다 브로드웨이 진출 계획은 없으세요. 한국에서만 뵙기에 두 분의 재능이 너무 아깝습니다.라고 또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또 너무 좋은 일이지. 찾아만 주신다면. 그러니까. 아니 그 지수 씨가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이제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 이 노래로 오디션을 처음에 보셨었다고요? 아 투나잇 말고. 그 투나잇 말고 아까 잠깐 그, 들려드렸던 그렇죠. 아이돌 PT. 그러니까 이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스코어로. 네, 원래. 제 생애 첫 오디션 레미제라블이었거든요. 그게 그 레미제라블 오디션의 자유곡으로 불렀던. 그래서 그걸 이제 하게 됐던 거구나. 네, 근데 레미제라블. 그 자리에 또 지금 음악 감독님인 김문정 감독님이 계셨고, 되게 재밌다. 신기해요, 저도. 이 지금 또 준수 씨와 함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함께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이네요. 그렇죠. 그때 오빠가 제 레미제라블도 보러 오셨었어요. 맞아요. 사진 신기하다. 찍은 게 남아 있더라고. 저도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보러 가서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네. 보여주니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이 삐꼬리 같은 목소리가 너였구나. 예. 아니 레미제라블에서 누구 연기하셨어요? 저 장발장 딸 역할 코제트. 코제트. 맞아요. 코제트. 네. 예. 제일 중요한 역할 하셨네. 아이고 그랬었군요. 포스터에 있는. 근데 그게 데뷔 작품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아~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예. 데뷔를 코제트로 하다니.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 투미님께서 이제 곧 2023년 새해가 되는데 올해 내가 이 계획을 지켰다 하는 것과 아 내년에는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 라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뭐 이제 여러모로 뜻깊은 질문이니까 준수 씨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2022년도에 이제 제가 세웠던 뭐 그런 계획이란 게 있잖아요 거의 그래도 99.9%는 네, 되게 바쁘게 정말 거의 꽉 채워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계획은 누구나 있지만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정말 열심히 해왔다라는 게 일단 2020년도 제가 세웠던 목표를 나름 잘 달성한 것 같고요. 내년은?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할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나름 계속 그래도 매달을 네, 풍만하게 잘 이렇게 채워서 갈 거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풍성한 또 내년까지 예정을 하셨습니다. 지수 씨? 매년 세우는 계획인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아까 바닐라 라떼 얘기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시 제가 서른 살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시간이 진짜 예 정말 빨리 번지와 같이 갔습니다. 두 분의 올해 정리 그리고 내년의 계획까지 함께 끝 인사를 들어봤어요. 돌발퀴즈 정답 3번 로미오와 줄리엣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뮤지컬 배우 김준수, 이지수 씨와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